부활 제2주간 수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입당 성가는 23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순례의 마지막 이 파티마 성모님 어머니 품에서 그리고 이 발현 장소에서 은총 가득하게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는 무엇보다도 우리 남북 지구상에 유일하게 갈라져 있는 우리 한국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요. 또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종식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모르는 많은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랑의 계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We are Korean group of pilgrim. This Mesa is process is the language of the Korean. We pray for the peace of the world. La Santa Mesa la procede la lingua coreana. Siamo i gruppi di coreani. Siamo venuti da Santiago. Abbiamo fatto un cammino per otto giorni e questa è la nostra destinazione nelle braccia di Santa Maria di Fatima. Preghiamo di la pace del mondo, anche la nostra Corea. Corea del Nord e Corea del Sud e preghiamo la pace.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의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찾아주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희망을 안겨주셨으니 저희가 해마다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사랑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도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18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크게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알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왜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티마 성모 성지의 이 상투아리오 이 바로 이 발현 장소에서 오늘 미사를 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 드립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 9일째를 잘 마무리하고 그 종착지점인 성모님 품 안에서 저희가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사 서두에 이 미사의 지향을 드린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티마의 성모님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죠? 예, 항상 교회가 공인하는 이 성모님 발현 성지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917년 그러니까 1900년 그 사이에 막시즘이 굉장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사람 이렇게 계급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구 죽였어요. 그것이 공산주의죠. 지금의 러시아가 그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막시즘이 주장하는 유물사관이 종교를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성모님이 발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장소를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시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박해를 겪고 있는 가톨릭이 박해를 겪고 있는 이 포르투갈 이 파티마라는 곳에 발언을 하셨고 발현한 사람들은 바로 가장 순수한 영혼, 티 없는 영혼인 목동인 뭐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치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줬는가? 첫 번째는 바로 죄인들의 회개입니다. 죄인들의 회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로사리오 기도를 매일 바치도록 성모님이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순례의 의미를 한번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순례는 자기 자신의 안녕과 어떤 그 청을 자기의 바램,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즉 타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그 작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을 부정하고 하느님 품에 가는 것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의 평화입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일어서게 되면 분명히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 세력들이 커지면서 정치 세력화되면 정말로 이 땅에 성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나 성직자 수도자 많은 신자들이 아마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을 미리 내다보시고 성모님께서 공산주의의 이 멸망을 위해서 또 더 이상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그 결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됐는데 바로 요한 바울로 2세 폴란드 분이시죠. 이분이 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이외에서 난 아주 몇백 년 만에 난 그런 그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그 교황청에 계셨는데 근데 이 교황님이 폴란드 출신인데 거기가
바로 공산주의가 물들어서 이렇게 그 가톨릭 신심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 폴란드가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 지역이 다 그랬죠. 체코스로바키아도 그렇고 뭐 그쪽 다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 뭐 루마니아 거기 그 동유럽 소위 말하는 이 동유럽 라인이 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공산권으로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으로 갔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교황 좌에 즉위하시고 고국을 방문하셔서 첸스토바에서 이 강론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구권에서 제일 먼저 폴란드가 민주화가 되고 공산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동유럽이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 평화가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평화가 왔다고요. 그런데 이 파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직위 중에 교황님이 암살을 당하십니다. 암살 기도를 당하시고 거의 10여 일을 총탄을 여기 심장 몇 분 한 여러 군데에 맞아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시다 깨어나시게 되는데 그게 이미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었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죠.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의 전구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교황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교황님의 회칙이나 그런 권고, 교황님의 권고가 나오면 항상 그 책 끝에 성모님을 위한 기도가 쫙 이렇게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그런 성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셨던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파티마 성모님의 전구로 살아나게 되고 그 힘으로 이렇게 교황직에 계실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1917년부터 거의 2000년대까지 올 때까지 파티마 성모님의 이 메시지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느님을 떠나 있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자는 것. 두 번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 염원을 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염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 일상에서 가정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제가 일전에 그 방송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마르첼리노 성인께 그 예수님이 마르첼리노 성인이 마르첼리노가 이렇게 고아였잖아요. 버려진 아이였어. 전쟁 통해 버려진 아이였어. 근데 수사님들이 이렇게 돌봐가지고 수도원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몰라요. 그냥 수사님들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사님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다락방 위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으니까 저기 마르첼리노 성인이 주방에 가가지고 빵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게 마르첼리노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친해져요. 마르첼리노는 친해지는데 마르첼리노는 제일 소원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었잖아.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마르첼리노는 엄마가 너무 궁금한 거야. 엄마는 못생겼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마르첼리노야, 이 세상에 못생긴 엄마는 없단다. 이렇게 엄마는 처음부터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스럽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에 우리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들어요. 성모님은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에 보면 항상 증언이 그 발현자들인데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는 거지. 어머니는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어머니시다. 그 어머니 품에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파티마 날인데 날씨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머니 품에 좀 쉬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모님은 가장 고통받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칠고, 성모 칠고 들어보셨죠? 성모님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고통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성모님을 부르시고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 성모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스럽게 기도합시다. 네, 준비하신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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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청하는 이 모든 기도를 즐겨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는 44번입니다. 주하는 정말로 주님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며 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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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 가득 찬 군대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사랑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여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수교님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네, 하느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다 함께 손 잡고요. 네,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Watch him.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파티마 성모님 안에서 은혜로운 순례 계속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는 236번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